있나? 문 두 개짜리? 위아래. 아 이거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연구기로 누가 훔쳐갔다는데? 어 서류 파일 노제에 연구했지. 습득. 빗자국대가 잘 보이지도 않네 글씨. 적정 오, 순도, 적정 온도 27도, 적정 순도 38%. 뭔 소리야 이게? 적정 온도랑 적정 습도 이게 나와 있네요. 타임에 뭐야? HUB? HUB가 뭐야? 허비? 허비?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허브. 허브가 어딨어? 허브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니까 허브는 바이아드 돼 있는데. 이게 아니 중요한 힌트가 아니야. 보니까 아이템도 아이템을 줘야 중요한 뭐가 뭔가를 하는데. 도끼랑 이제 거기를 가면 된다고? 거기가 어딘데?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았어 지금. 흑텔리 방? 아까 갔는데? 아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아까 문 잠겨있던데 가니까. 여기잖아. 크리스의 시체로 가서 열쇠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아니 시체 다 조사하고 왔는데? 조사하고 왔는데 없던데 열쇠? 저걸 안 했네. 근데 지금 시체가 세 개잖아요. 여자 거 시체 하나 있고요. 여기 여자는 아니잖아 근데 크리스가.
남자 시체 다 보고 왔는데 한 명 그 팔 잘린 놈하고 한 명은 그 화장실에 뒤진 놈. 화장실에 뒤진 놈이 크리스인가? 아닌가? 아, 이 상들리네요. 맞아요? 예? 음?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물건이 놓여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야? 안 일어나. 그런 게임은 아니네. 일어나면 바이오하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하드도 베낀 거라니까. 위험해서 문을 잠가놓은 건가? 음? 스탠리! 제피!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얘네 다 어디 갔어 그러면? 어디로 빤스라는 거야? 전화기는 당연히 안 될 테고. 어, 블럭 또 있다. 스텝. 오래된 신문? 무슨 신문이지? 응! 신문의 스탠리의 모습이 아닌가? 신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지명수배자의 사진이 실려있는데? 왠지 저자의 모습이 스탠리와 매우 닮았다. 설마 스탠리 살인자였어? 만약에 스탠리와 동인인물이라면. 그렇다면 스탠리는 집안의 혼란스러운 틈에 타 뭔가 훔쳐서 도망가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스탠리 너 살인자였니? 소형 텔레비전. 아무래도 스탠리가 이곳으로 온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일단 블럭이 두 개 넣었는데 조합이 되나 이게? 어? 조합이 안 되네.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블럭 두 개 모았어요. 두 개. 두 개요. 네 개 모아야 된다고? 네 개 모으면 엔딩이야? 그러면? 아니라고? 아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옥상, 아예 옥상 그 아까 거기 못 갔는데 거기 말고 없는데 이제 딱히 다른 데는 없는데 이제. 아닌가? 열쇠도 없고 이제 뭐 조사할 때도 더 이상 없고 뭔가 아이템을 얻었으면 몰라도. 그래 여기 왜 안 가냐고 멍청한 놈.
아, 얘 어디 갔어, 스텔리. 멍청은. 제피 데리고 빤 쓰러냈네. 팔 자르는 거 아니냐고. 철철 안 돼. 게임이 부친절하다니까? 힌트가 없어, 힌트가. 그게 뭐 옛날 게임의 방식이긴 한데, 예. 근데 너무한 것 같아, 이거는. 어 뭐야? 여기 처음 들어오는 건가? 조명이 왜 이러지? 화장실 안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 또 뭔가 불길하다. 설마 스텔리? 설마. 뭐야? 아니? 플로피 디스켓 써봤냐? 그 네모난 그 디스켓 생긴 거. 그거 써본 거 같은데 한 번인가? 한두 번? 욕조 마개의 줄이 보인다. 마개를 뽑아볼까? 오 열쇠? 좋습니다. 302호라고 쓰여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어딘가에 잠기문이 열쇠인 듯 있을 것 같군. 열쇠 어떻게 써요? 다른 건 없나? 저장 한번 해주고. 여기 아니냐? 잠겨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딱 봐도 여기네. 역시 아무도 없는 건가? 난방용 라디에이터가 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군. 1인용 싱글 침대. 뭐야? 어? 뭐지? 탁자에 신문과 담배갑이 놓여있다. 방금 무슨 현상이야, 이건? 오, 삼각기둥 모양의 문양 또 있어. 찾았다. 전화는 딱 봐도 안 되겠죠? 역시
잡지. 아이씨, 뭐야. 뭐 그런 제가 저번에 했던 그 게임보다는 네, 그렇게 무섭진 않죠. 네.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잖아. 옛날 게임은 너무 바랄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블록? 어디로 가야 되냐? 놀이방이요? 얻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세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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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방? 한번 다시 가볼까? 다시 가보면 되지. 여기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까 얻었어요. 네, 얻었습니다. 여기 떨어져 있었던 거라는데. 블록 4개의 위치가 제피방, 2층의 침대 아래, 제피 놀이방, 방금 외부인실, 텔리방. 제피방? 제피방. 피방도 주웠는데 아까 가가지고 아닌가. 여기서 밑에서 먹었는데 아까 먹었어요. 네. 제피방에서도 먹은 거 아닌가, 그럼? 제피방에서도 여기 그냥 있었는데. 다른 데서 안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사했고, 여기 밑에도 조사해서 먹었고. 화장실에서 얻은 열쇠로 들어간 방에 블록이요? 그게 뭐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그 뭐냐? 짝 피 오지게 있고 거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3층? 여기 3층만 하시는 건가? 여기 방금 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열었잖아. 여기서 블록 얻었는데. 그럼 스텔리 방에서 블록 안 얻은 거네, 그러면. 맞죠? 여기 얻었고. 스텔리 방에서 블록 안 얻은 거 안 얻은 거 아닌가,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얻었다고요? 그럼 왜 없지? 하나,
둘, 셋. 어, 네 개 다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하나.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 아, 다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걸로 뭐, 이걸로 뭐 어디다 써먹어, 이걸로 도대체? 써먹는 데가 있나? 세이브. 이제 뭐 아까 그 십자가로 못 연 거 그거랑 내 십자가방을 안 갔는데 십자가방은 열쇠가 없는데 그냥 거기 열쇠가 없어서 못 가는데 여기가 안 가집니다. 열쇠가 없어서 그런 거지만 여기도 안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됐고, 안 했구나, 아직. 여기도 아직 안 했네. 아, 이거네. 네 개의 작은 블럭도 조합해서 여는 문이었군. 이 문을 열면 지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뭐야. 이런, 씨. 하나가 안 맞네. 오케이, 열렸고. 왜 하는 거냐고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죠. 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된 거 같은데? 뭐 바뀐 게 없는데? 뭐 왜 안 돼? 뭐지? 안 열... 뭐야 왜 안 열렸다 갑자기 열려 어우 치아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사다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는 건 손등등 사용해야겠다. 손등등 없잖아! 씨 손등등 아까 어디로 가버린 거야? 아니 아까 있었는데 아까는? 아니 아까 얻었는데 없어졌어요 아이템이.
아까 그거 해가지고, 아, 됐네. 여긴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더니. 열쇠 있다. 누가 이곳에 지나쳐 간 것 같군. 열쇠의 모양을 봐선 귀중한 물건으로 보이는 곳에 열쇠인 것 같은데 어딘가에 쓸 데가 있을 것 같군. 이건 뭐지? 악마의 문장. 이곳은 악마 주의자들의 소굴이란 말인가. 노조의 집지에 이런 곳에 있었다니. 이제까지 내가 겪은 일들도 이 장소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곧 제피를 꼭 찾아야 할 텐데. 연휴가 다 끝나가서 슬프다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 철문 닫혔다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제피와 스텔리를 찾아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응? 왜 안 돼? 아이, 뭔 소리입니까? 직진만 하라고요? 뭘 직진만 해. 아까 그 문 있었잖아, 여기. 마법의 문, 이거. 아, 열리네? 이거 그냥? 그냥 열리는 거였네? 나 열쇠 필요한 줄 알았지. 상자? 앞에 넓은 공간이 보이는 것 같다. 이 음산한 음악 소리는 뭐지? 간간이 아이의 울음소리 들리는 것 같다. 스텔리아 제피가 이리로 간 건가? 신중하게 행동할 것 같다. 자자. 왜 안 가지 이거? 뭐지? 더 이상 안 가지는데? 아, 이렇게 내려가야 돼? 아니, 제피? 제피? 제피야? 괜찮은 거니? 제피! 오, 이런! 제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뭔가 무서운 일을 겪은 건가? 제피야!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로 오렴. 어서! 뭐야, 헤헤헤. 정말 둔하군, 돌팔이 의사 양반. 제피!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난 제피가 아니야! 뭐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제 너도 나의 부활을 위해 죽어줘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지? 죽어라! 뭐야. 오, 뭐야, 씨. 뭐야, 칼? 뭐야? 아, 네, 아리아님 안녕하세요.
뭐야? 신부님? 신부님 방으로 왔다. 여기 잠겨 있었잖아. 괜찮으십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괜찮소. 그보다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응급 처치를 해야겠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요. 아, 아닙니다. 나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소. 상처 때문이 아니오. 그게 무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또 누구고, 제 피는요? 제가 본 건 뭐죠? 흥분하지 마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오.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뭔가 알고 있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조지 스타이거라는 신부요. 신부라긴 하지만 교구도 없고 다른 신자들도 없어. 그게 무슨, 나는 테마 즉 엑소시즘을 행하기 위해 악령을 찾아 이곳 저곳에 떠들고 있었어. 아, 악령이라뇨?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렇게 그런 게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을까요? 하지만 당신도 두 눈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엔 악령이라는 것들은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나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신부가 엑소시즘을 믿고 있대요. 하지만 제피는, 제피의 육체는 지금 악령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어. 예? 나는 얼마 전부터 사악한 징후를 느끼고 노조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믿으려 하지 않았어. 그래서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집사 벤자민에게 연락을 취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 벤자민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내가 엑소시즘을 할 수 있게끔 노조 몰래 제피를 빼내오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오. 제피의 몸속에 빙의된 악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 힘이 커지고 있었어. 그게 뭔 소리죠?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을 취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 것이었어. 난 사태가 심각해 짐을 깨닫고 급히 이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모두가 악령의 짓이라는 거 말씀입니까? 그렇소. 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만약 그런 악령이 신부님마저 존재한다면 왜 그토록 잔인한 짓을... 데이트를 왜 합니까? 데이트할 여자가 없는데. 그리고 왜 앞에 제피의 몸을 빌려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악령의 정체는 태어나지 못한 제피의 쌍둥이 여자아이요. 이거는 대충 예상하고 있었죠. 아까부터 여자애가 나오더라고. 당신이 직접 집도했던 그 수술 말입니다. 여자아이는 억울하게 태어나자마자 죽게 됨으로써 원한을 깊어 악령이 되어버린 것이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의사이고 최선책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죽은 아이의 영혼은 처음에 단순히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작은 영혼체였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원한 영대가 힘이 화폐죠. 물리적인 힘과 사악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 거요. 그건 이 노조의 저택이 중세의 아이들의 도륙당에 상당수가 묻힌 묘소자리였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고. 이미 강해진 악령들은 제피가 죽은 쌍둥이 여자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제피의 육체를 잠식해간 거고. 그럴 수가, 도저히 믿을 수 없군요.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요.
그리고 난 그 악령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전에 대체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목적이라뇨? 그건 악령들은 억울하게 죽은 자신들의 육체에 대처하려 하고 있어요. 제피와 N을 매개체로. N? N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지하재단 어딘가 있을 거요. 들림없이 악령들이 부활의 매개체로 쓰려 하고 있어. N을 매개체로 환생한 악령은 순수한 악으로 태어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거요. 그걸 막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씀입니까? 나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곳으로 급히 오다가 악령들의 공격으로 증상을 입었고 아까의 공격으로 힘을 다 소진한 상태라요. 당신이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악령의 부활을. 예? 제가? 하지만 어떻게? 시간이 없어. 악령들이 곧 부활할 거요. 내가 이 집의 집사인 벤자민에게 미리 연락을 해 물품 준비는 해놓았소만 아직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 방에 성구 가방이. 그렇소. 집사인 벤자민이 열쇠를 지니고 있을 거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엑소시즘에 필요한 비법들이 담긴 비법서입니다. 이 비법서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하고 비법서의 기도 문구를 가슴에 꼭 새겨야 하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전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꼭 신의 가호가 내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신의 뜻이라면 악령을 몰아내고 꼭 제피를 구하길 바라오. 내 사명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한테 떠맡겨서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이 일을 모두를 위한 일이오. 어제 했던 거 오늘 다시 해준다고요? 그 마리오 메이커요? 부디. 신부님! 당신은 전성인 선한 사람이오. 반드시 신의 가호가 내릴 것입니다. 그럼 신부님! 새끼가 알려주지도 않고 뒤지네 그냥. 사망? 조지 신부님! 신부님! 아니 신부 쓰레기네 이거. 지 할 말만 하고 뒤진 데다가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무슨 뭐 몇 개 뭐 아이템이 뭐 있다 아이템 있으면 뭐 된다 이거만 알려주네.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악령이란 곳에 이 세상이 있다면 그건 막아야겠지. 우선 엑소시즘 비법서를 보고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 시간이 없어. 이건 젠장 씨.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엠방 보석함 열쇠. 엑소시즘 비법서가 뭐야? 어딨어?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런가 보다. 엑소시즘은 단순한 뭐야? 뭐라는 거야 이거?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자신 자아의 비법.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간의 나약한 마음에 자리를 잡은 에론님의 얼굴 얼마 주냐고요? 얼굴 안 줍니다. 빨리 얼굴 주세요. 성스러운 힘을 빌려 퇴치하고 정화시키는 과정. 정의하자면 말이다. 하나 단순한 악령과 퇴치 정도로 행한다면 또 다른 악을 초래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엑소시즘을 행하여 얻은 사진들을 후에 알리기 위해 그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단순 뭐야 원한 뭐야 목적 의식이 없이 떠도는. 아이 글씨 그지같이 써놨어 이거. 뭐라 그러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원악령 사람들 원속에 비밀을 경시하여 파멸시킨다. 물리적인 힘을 가지기도 하며 난폭. 대충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방법이 뭐야? 그래서 방법을 알려줘. 1번 악령이 머무는 지역에 결계를 생성한다. 1번 기도력이 깃든 5개의 축성된 초를 성력이 강한 가장 충만한 장소에 방위에 맞추어 배열한다.
그린, 블루, 옐로우, 레드. 이게 뭐지? 2번. 생명을 가진 성스러운 사물을 통해 결계의 힘을 강력히 유지시킨다. 식물류 중에는 노즈페라, 사행나무, 올리브가 있다. 동물류는 아직까지 발견한 것이 없다. 3번. 3번인가? 위의 사항에 준비되어 있다면 다섯 개의 축척인가 축성인가 아무튼 초에 불을 붙인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발동되며 지속 시간이 짧을 주의해야 한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 여기다가 성스러운 초를 찾아서 촛대에다 끼워오면 되는 거야? 근데 성스러운 초를 어디서 찾아? 어, 성수대가 놓여있다. 성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 성스러운 물이라는 것으로 과연 제피를 구하고 악령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쨌든 성수병을 사용해서 이 물을 담아 지니고 있어야겠군. 조지 신부님 말로는 이 성수가 악을 정화시키는 기본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일단 N의 방으로 가야 되는 건데. N의 방. N의 방 보석함 열쇠 이제 보석 얻어야 돼. 여기 방금 내가 온 데잖아. 아, 2층이구나.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아까. 보석함. 안에 커다란 보석이 들어있다. 그냥 단순한 폐물 같지는 않은데? 습득. 나 보석 얻었고. 얘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는 왜 안 올라가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어쩌라는 거야? 이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보석. 장신구로 보이지 않는 커다란 보석.
성스러운 초를 찾아서 촛대 끼워야 된다는데 내가 성스러운 초대 촛대 초를 본 적이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있었나? 그림 안에 왼쪽은 눈을 감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눈을 뜨고 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보면 보이고 안 보면 보이리라. 어? 보면 보이고 안 보면 안 보이리라? 어 버튼 있다. 어? 뭔가 열렸어. 어디지? 계단? 여기 아닌가? 재단 앞에 작은 문이 열려있다. 안에 뭔가 보이는걸? 그림의 버튼이 이곳을 여는 장치였군. 세이브해. 뭐야 이거? 뭔 아이템? 아 이거 성소 집어넣는 그건가 본데? 맞네. 성숙병에 성수를 담아야겠다. 된 거야? 성수를 담은 병. 이제 된 거 같은데? 어떻게든. 아 신부님 그거 줘야죠. 아 그 뭐냐 무슨 십자가 뭐 십자가 모형으로 된 거 그거 아이템 줘야 되는데 그거 아직도 안 했는데 그거 그냥 죽으시면 어떡해요. 아이템이 죽어 줘야죠. 여기 이제 없나? 이제 여기 들어가 봐야 되나? 초 다섯 개를 그러니까 어디서 구해? 어. 계속 돌아다녀야 돼? 내 초가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조지 신부님이 성구 가방 열쇠를 벤자민에게 주었다고 했지? 벤자민. 제피를 악령에게서 구하려다 이렇게 되어버렸군. 여기 뭐 있나? 어? 주머니 안에 뭐 있다. 조지 신부님이 말한 열쇠가 주머니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얻었어요. 벤자민 시체 열쇠. 오케이 됐다.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무슨 그 상자에서 그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는 여기였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아니고요. 여기였나? 아, 여기 아닌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어디였더라? 벤자민방 2층. 여기도 아니죠? 여긴가? 아이, 방금 왔던 데잖아, 씨. 배 안 고프냐고요? 별로 그렇게 안 고픈데. 여기죠? 됐다. 안에 조지 신문이 말한 성초가 들어있다. 그 다행히 초가 한 번에 다섯 개가 다 있네요. 다행히도 게임이 좀, 네, 그래도 매너가 조금 있네. 네, 양초가 다섯 개가 한 번에 다 있어요. 난 또 하나씩 구해야 되는 줄 알았네. 그랬으면 진짜 개극혐이었다 진짜.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된다고? 그게 뭔 소리야? 다섯 개 다 있는데? 하나 또 있어야 돼요? 1, 2, 3, 4, 5, 다섯 개인데? 필요한 게 또 있었나? 저 보석을 이용해서 노즈 마리를 구해야 된다고? 그건 또 뭔 소리? 식물 중에 노주마리, 사형나무, 올리브가 있다. 이거 말하는 건가? 보석? 어디다 쓰는 거지? 장신구로 보이지 않는 커다란 보석. 이거 어디다 꼽아야 되나 본데? 딱 봐도? 근데 이게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안 간 데가 옥상 말고 없는데? 3층도 안 갔었나? 간 곳에 있다고?
이건가? 어쩐 일이지? 노조가 식물을 이지경이 되돌아두다니. 토끼 안되고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성수병을 물에 뿌려야 되나? 아니 저거 식물에다 뿌려야 되는 건가? 아닌데. 그러니까 반지를 못 얻었는데? 이 반지? 이 반지인가? 아닌데. 저 반지는 필요 없는 아이템인가? 저파에 써없는 아이템입니다. 저파에 써없는 아이템. 아무것도 아니야? 딱 봐도 여기 아닌데? 그러면 아닌가? 여기 방 아니에요? 아이 스텔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자식이. 스텔리 혼자 빤스러 했냐? 먹튀하고 도망간다 보네 이 새끼. 이거 도둑놈 자식. 대피한테 고문당하고 있었다고? 아 고래용? 몰랐죠? 저는 봐도 여기 안 있네 그럼. 아 갑옷 갑옷빵 좋습니다. 칼이 빠지는 걸? 칼에서 칼 방패에서 칼을 뽑았다.